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중국의 둥준 국방부 장과 17개월 만에 회담을 열고 지속적인 북한 도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영내 안보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중국의 둥준 국방부장이 16일 영상을 통한 회담을 열었습니다. 17개월 만에 재개된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어 공해, 특히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으로 보장된 항행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근거 없는 전쟁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최근 열린 해상 군사안보협의체 회의에 이어 미국과 중국 군사 소통 라인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북한과 최근 이스라엘을 공습한 이란의 군사협력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란이 북한과 협력해 개발한 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동맹,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reats posed by the DPRK and Iran, something that we take very seriously, which should be obvious, but again, just for the sake of restating it, we will continue to work very closely with our partners both in the Middle East region as well as in the Indo-Pacific region to address potential threats to our peoples and work very hard towards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한편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는 크리스틴 워무스 미국 육군 장관이 출석해 2025년 회계연도 태평양 억제력 이니셔티브 예산으로 요청한 15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밝혔습니다. This year's budget includes $1.5 billion for activities tied to 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And we've asked for $460 million for Operation Pathways, our series of exercises that aims to strengthen deterrence and build interoperability with our partners in the Indo-Pacific. 워무스 장관은 특히 서면 보고를 통해 오랜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지속적으로 훈련, 연습,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여름 신속한 위기 대응과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미 육군 제병 합동 대대를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긴급 전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